순발력, 부드러움, 사교성, 기억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설 용기, 이 모든 것을 갖춘 참가자는 누구인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고맵 오디션 국룰 첫 번째 단계이죠. 초성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렘하고 사시미님 나오세요. 내가 아주 이겨버릴 거야. 가글. 가슴. 가글하고 뭐 가슴이요? 아, 아닙니다.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 이게 뭔가? 세 글자는 조금 어려워가지고요. 아, 고, 포, 페. 자, 두 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팬티. 팬티 정답! 크리즈 진출! 승하준하고 대공님 나와주세요. 자, 자, 앉으세요. 좀 진정하게. 도로! 자, 도로 정답! 자, 대감 진출!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겨준다. 퇴근 정답! 충격파! 정답! 아, 저렇게 잘해! 자, 닥터분 탈락! 아이스캐끼 리리리리 타당! 아, 타당 정답! 어려운 말인데 뜻 나가고 계시나요? 뭐, 타당한 값을 받고 일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차이! 차이 정답! 아이스캐끼 진출! 자자자, 병아리랑 하겠습니다. 양파? 양파 정답! 자, 지혜리스 진출입니다. 조지! 조지가 뭔데요? 그냥 익명 아니야? 아, 안 돼, 안 돼. 절정 정답! 절정 정답. 자, 다음. 혜진이랑 할 사람. 우리 지혜리스 친구가 전판에 병아리로 날 먹겠으니 자네가 하게. 나오세요. 알겠어요. 총마신! 정답! 야, 진출! 아, 초록키 골렘 가죠, 그러면. 예. 왜 저요? 왜 자신감 잃었어? 이 친구 자아당당해. 하사! 초사! 골렘 1점! 이럴 수가! 헤테로! 헤테로야, 헤테로가 무슨 뜻이죠? 되지 않는가? 헤테로 이전에 와카데미 인원이지 않는가? 씨발! 아, 잠깐만요! 막 쏴버린다 그냥. 중에 집중해. 잠깐만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유통기한 지났어요. 공소시효가 끝났어. 인정하겠다네. 빨갱이 정답! 자, 대감 우승! 자. 아, 이제 2라운드는 좀 쉬는 시간. 오디션 너무 빡빡했으니까 저번부터 쉬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무게사 어떻게 관심 있는데. 에리스 안 될 것 같아. 23세기 뭐 어디 갔어? 기억이 이제 다 썼다. 옛날에 봤어. 의사 없어진지 몰라.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라운드 고맵 면접에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인턴으로 한 달 정도 활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처음에 하실 분? 1등은 언제나 만강준이죠.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야. 그리고 소녀들 원더프라곤 최고의 킹카 만강준이라고 해요. 만강준님께 이제 궁금한 점. 네네, 발렌타인님부터. 아까 저희한테 소녀들이라고 했는데 여자 나이 몇 살까지 소녀일까요? 여성은 누구나 마음속에 소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소녀죠. 합격이야. 풀들을 구해내야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소녀, 저는 이미 하루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움직인답니다. 없어가지고 툭툭 물어본 게 혹시 다리 찢기가 되는 건지 해서요. 잘못하면 저까지 찢어질 수가 있어서. 박춘식님이랑 같은 종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만나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림체가 꽤나 신선해서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방위호환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방위호환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언제나 1등이에요. 방위호환이죠. 아, 스텝 좋아요. 그대로, 예. 자, 스텝 좋아요. 까지, 그렇지. 네, 반갑습니다. 예. 옆에서 들어보니 킬버트님은 매우 저 사람을 싫어하고 좀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혹시 예. 킬버트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을 굳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싫어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하이톤에 찌르는 목소리와 발레 포즈 두 가지가 굉장히 두터워 보이는데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자신의 강점이 뭔지 한번. 발레라는 것은 돈이 매우 많이 드는 운동입니다. 따라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러시아어 간단하게 자기소개 두 문장 할 수 있겠습니까? 브라스위치 나라바는 세 살 때 유학을 와서 러시아어 한국어 모두 잘 못합니다. 무슨 말? 저희 이 시리안님과 다리찢기 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까? 유연하실 것 같은데. 아니 어어어어어 야. 야. 다음 분, 다음 분. 예. 내 이름은 컬트야. 컬트 그린와스티. 이 몸을 단단히 기억해두라고. 좋아요. 단단히 기억해둘게요. 저랑 비슷한 과로 이제 느껴지는데 다른 점이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원래 사업이란 그런 거라고.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게 사업이지.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방송적으로 갖춘 장점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야?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저희하고 혹시 싸우려고 오신 겁니까 여기? 질문도 있으신 분. 질문할 게 없어요. 질문할 게 없어. 그 탈락하실 것 같은데 노래 한 소절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아니 뭐 안 하셔도 돼요. 예. 뭐 마지 뭐 하실래요? 그냥 갈게. 알겠습니다. 그냥 가시는 걸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선배님들 폴캄. 네. 매 순간 입을 차 펄려고 계신데 입춤 탐을 수 있을까요? 입을 좀 탐을 수 있나? 예. 아니 그 상인대로 이렇게 있는데 얼굴이 찌그러지신 것 같아가지고 다치신. 예. 건가 궁금해서요. 그 한평생 이렇게 살았는데요. 자꾸 사람들 앞에서 위험하게 칼 꺼내시는데 뭐 왜 그러신 겁니까? 마코님 죄송한데 저 예. 아 예 뭐 대답 안 하신답니다. 예. 혹시 살면서 가장 나쁜 짓을 한 게 뭘까요? 그 솔직히 말해서 오야봉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니 저 고멘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예. 예 야 들어오세요. 정상품 정정대부 아련하옵나이다. 아 예. 왜 그러세요 저배? 그렇게 주인을 쉽게 바꾸는 위연의 상을 가진 저런 놈은 썩을 잘라야 합니다. 단골의 나중에 고멘을 보면 고멘으로 넘어간다고 우리를 부리고 갈 그런 놈이란 말입니다. 아래오끼 황소하오나. 예. 이미 저쪽에도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옵니다. 아 누구죠? 아 저기. 아 여기요. 아 여기 한 명 이미 뽑혔는데요 설리반님. 퇴근하면 집에 와서 뵈란 말이다. 일단 알겠어요. 자 진우님. 예. 수많은 삼촌 궁녀들이. 야 잠깐만. 아 알겠어요. 야 잠깐 그만하세요. 예. 토락하가지고 마마님한테 무슨 소리를 틀었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이미 3일 전에 서신을 보냈사오나. 예. 그 뒤로는 답장이 없사옵니다. 아까 보니까 다른 녀석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뭐 현대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모르는 식으로 말을 하던데 그 시대에 머물러 살고 있는 그냥 이태기 인간 아닙니까? 아르키 황사오나 해외의 군물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사옵니다. 이놈 그러면 적합위를 세우지 않겠다는 뜻이냐? 적합위를 왜 세워요 갑자기? 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은데 프로듀스 지하돌인가 뭔가 그거 하는 거가 어울려 보입니다. 거기 다쳤던데. 다쳤어요. 예, 예. 다쳐서 여기 온 거야? 혹시 네. 혜진님이 지금 소속사에서 뭐 잘리신 상태인 겁니까? 아니면은 잘리진 않았고 사장님이 돈이 안 벌리니까. 네. 저라도 지금 여기저기 보내고 있어요. 저희 3기 이전에 2기에도 똑같이 아이돌 컨셉을 가져오신 선배님이 있으셨는데요. 그분은 연습생 아닌가요? 전 이미 데뷔를 해서 완성형 아이돌이에요. 저러면 럭다운. 짜라라라 럭다운. 예전에는 도사 일을 했지만 지금은 한의사 일을 하고 있는 덜로고스입니다. 생긴 것뿐 X가 생겨가지고. 아니 그거 저기 너무 빠지 마시고요. 눈앞에 지금 환자가 있습니다. 이 저한테 맞는 처방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설리반 씨는 저번 방송을 봤는데 이거 목 좀 쑤셔버리고 싶달까? 쑤셔버린다네. 의술은 쓰기엔 안에 따라서 사람을 치료하는 데도 쓰고 도구로도 작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알고 있는 급소 찌를 수 있으시나요? 뭐라고요? 아 그러니까 급소 찌를 수 있네요. 급소를 찌른다고요? 네 급소. 부탁드립니다. 대스 아마추어로키드입니다. 아카데미의 경찰 시리안님이 계신데 빌런분이 들어오시면은 같이 공존할 수 있으시겠어요? 온대 공무원은 내 할 바 아니다. 뭐라고요? 온대 공무원 내 할 바 아니다. 망치가 없으면 네가 뭘 할 수 있니? 내 힘의 근원은 망치를 보조하는 이 팔찌. 너 같은 놈 한 번에 깨부셔버릴 수 있다.
나쁜 짓을 굉장히 많이 저질렀을 것 같은데 해봤던 나쁜 짓 중에 뭘 제일 나쁘게 했을까요? 내가 제일 좋아했던 짓은 모든 아파트 층수 벨티하기. 재밌겠다. 초등학생이요. 나쁜 짓을 할 때도 그 망치를 사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 어떤 사람한테 사용하셨습니까? 답답한 놈들한테 쓴다. 너처럼. 아 그렇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터키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아이스갓이라고 합니다. 저분 이름이 너무 불순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심한 말을 저희 어머니가 지어주신 적당량입니다. 저 왠지 바지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터키어 하나가 릴 터키 아이스크림 뺏지마인데 그거를 터키어로 말할 수 있나요? 이게 요즘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하면은 외계어 쓴다고 욕먹어서 잘 안 쓰다 보니까 다 까먹었어요. 면접하실 때 22살이라고 하셨는데. 저 22입니다. 사실 제가 2년 전에 5억을 들고 왔는데 여기 이 소주랑 여기 이 김치를 5억에다가 다 태웠습니다. 뭔 소리야. 자 마지막 분입니다. 마지막 분. 반갑다네. 나는 골렘 그리 라고 한다네. 왜 형이나 크렁클로 미루어 봐서 저랑 좀 나이대가 같을 것 같은데. 나는 온 2000년 동안 살아왔다네. 총 2000년 동안 사셨는데 뭐하고 치는 체인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돌로 산지는 1600년이 지나고 이후 400년간 생명이 부여됐다네. 그래서 이런 나무 사이나 풀숲 사이에 숨어서 인간들을 구경을 해왔다네. 숨을 쉴 수 있나요? 네 세용님. 지금 바로 숨을 쉴 수 있나요? 지금 바로 숨을 쉴 수 있... 예. 아니요. 숨을 쉴 수 있으세요? 숨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받아줘야 할지. 살고도 모르면 어떻게 하냐. 안 보여. 이런 분은 뭔가 공포 게임도 시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허, 공포 게임이라. 내가 2000년 동안 살아온 이 생활 자체가 공포여서 웬만한 공포는 안 놀랄 수 있다네. 근데 말이 너무 느리신데 팟빵 중에 빠릿빠릿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 너무 느려서. 성격 급해가지고 또. 저기요, 크리즈님, 크리즈 어디 갔어? 물로 돌아간 건가? 아니 뭐야 어디 갔어? 여러분들 일단 오늘 참고를 할 만한 의견이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콜튼님께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상기 때 저를 약간 빗대어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아, 편집된 거 보고 아니다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이겨낼 수 있을 마음을 가지고 네, 좀, 예. 일단은 뭐 오늘은 저도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회 고메 모디션 인턴 합격자 초록키 스바스키 나라바 대곡대감 만강준 아이스객기 그리즈 깜찍이 아 짜릿해.